또 다음 맞아요. 곡을 저희 둘이 네.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소롱님과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별을 배웠어라는 듀엣곡이 있는데 그 노래를 이제 어쿠스틱한 이 버전으로 진아양이랑 준비를 좀 해봤는데 노래가 좋더라고요. 또 네. 이별에 대한 여러분들이 겪으신 이별을 생각하시면 맞아요. 더 네. 이별을 배웠다. 멘트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제목이 이별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지금 너무 밖에 나가서 신나가지고 멘트가 네. 좀 어때 참여형이랑 같이 앉으실래요? 같이 들어가실래요? 분수 같이 그렇습니다. 빨리 듣고 싶어요. 네, 어 그럼요. 열심히 해볼게요. 고생했어 부족했던 나를 안아줘서 정말 네가 행복하길 바랄 것 같아 이제 사랑을 알았고 이제 사랑을 알았어 너에게 고마워 그저 바람만 보잖아 우린 여기까지잖아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한없이 흐르고 사랑을 알았어 이제 이별을 배웠어 Love you, love you Always in my heart Always in my heart 시간이 많이 지나 서로 무뎌질 때쯤 우리 한 번만 생각하기로 해요 정말 사랑했던 나는 네가 있어 그저 바람만 보잖아 우린 여기까지잖아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한없이 흐르고 있는 널 보며 이제 사랑을 알았어 이제 이별을 배웠어 Love you, love you별이 내게 왔잖아 이젠 여기까지잖아 잠시 멍하니 나 서 있어 혹시나 돌아올 것만 같아서 이제 사랑을 알았어 이제 이별을 배웠어 Love you, love you 배웠어 Love you, love you Always in my heart Always in my heart Always in my heart Always in my hear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나요? 진짜. 네. 아니 제가 너무 좋다. 두 분 너무 목소리가 잘 어울려서 2절 이후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을 쳐다보지 않았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무 네. 재밌었던 게 이게 이별을 배웠어잖아요. 이렇게 서로 되게 네. 엇갈려가면서
보시더라고요. 네네. 한 분이 보시면 한 분이 안 보고 그래서 아 되게 약간 느낌이 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쯤에 둘이 딱 눈을 마주쳤는데 둘 다 낯가려. 근데 이별을 배웠어가 너무 바해가. 여기까지 너무 고생했어. 이런가. 아 저 나름 슬프게 부르려고 했는데 분위기랑 이런 건 너무 밝구만. 네네. 네. 근데 진아 씨 목소리가 되게 소녀 소녀스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쪽으로 들으면 또 되게 슬프게 들릴 때가 있어. 네. 소녀도 슬프니까요. 맞아, 소녀도 슬프죠.